그 재판부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면 피고인들에게는 뭐 좋은 결과가 나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오히려 긁어부스럼이 돼서 뭐 쉬운 말로 괘씸죄에 걸려서 원래 받을 형량보다 더 늘어난다든지 그런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좀 우려가 됩니다. 이번 진술 번복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28일 이어질 다음 공판이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204일 동안 13번째 이어진 재판. 하지만 아직 끝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팬들을 당황하게 만든 수지 열애설. 최근 가요계에 불어닥친 20살 스타들의 열애설에는 수상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획 취재입니다. 국민 첫사랑 수지도, 국민 귀요미 설리도, 국민 여동생 아이유도. 약속이나 한데 20살 국민 여동생들의 열애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많았죠? 특히 삼촌 팬들을 들었다 놨다 한 수지의 열애설. 국민 첫사랑에게 어깨 동무를 한 남자, 과연 어찌 된 영문인지 한밤에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 뭐 남자친구 그냥 물어보면 없다고 그러겠죠? 북한에. 네, 있어도 없고 없어도 없고. 수지 곁에 있던 남자, 187cm의 훤칠한 키, 모델 출신 배우 성준 씨였습니다. 돌아가라니까? 지난 6월에 종영한 드라마에 함께 출연을 했었죠? 드라마에서 수지 곁을 24시간 내내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을 맡았던 성준.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여전히 수지 곁을 호위해줍니다. 한밤 데이트 현장을 단독 포착한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취재 인터뷰를 마치고 이동하는 사이에 길거리에서 제가 그냥 목격을 한 거예요. 청담동에 뭐 일식집으로 이동하셔서 수지 씨와 나란히 옆에 앉으신 성주 씨는 수지 씨와 이렇게 눈빛 교환을 하시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2차 와인바를 나오시는 수지 씨는 나오실 때 굉장히 주변을 의식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뒤를 뒤따르던 성주 씨는 그 수지 씨의 마음을 아는 듯하게 호위무사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셨는데 나오면서 수지 씨가 두리번거리자 안심시키려는 듯한 어깨 동무를 하셨고요. 수지 씨가 손을 잡으며 응대하면서 두 분이 연인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됐죠. 네, 뜻밖의 열애설에 네티즌 수사대도 레이더를 풀 가동했습니다. 촬영장에서도 늘 수지의 곁을 지키는 모습이 속속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또 두 사람이 친근하게 주고받은 SNS 글에도 관심 집중. 수지가 남긴 묘한 느낌의 글도 화제였습니다. 9월 초에도 둘의 데이트 모습을 봤다는 증언까지 이어졌는데요. 소속사의 입장은 네. 어떨까요? 동료, 친한 동료. 성준 씨 측 입장 또한? 사실 그냥 친구 사이인데 옆에 일행도 있고 스터닝이죠, 뭐 저희 입장에서는. 배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강력 부인, 왠지 낯설지가 않죠. 통과일회처럼 쏟아진 20살 국민 여동생 열애설의 공통점입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아이돌 열애설은 흔치 않았었는데요. 예전에라고 뭐 열애 안 했고 젊은 청춘 남녀가 뭐 연애 안 했겠어요. 날 담타고 맨날 밤 새벽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걸그룹이나 이 아이돌들이 만날 수 있는 데가 뭐 이제 음악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장 이런 데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죠. 뭘 어떻게 연애해요? 그냥 전화번호 주고 받고 드라이 리허설이라고 음향 리허설을 할 때는 가수들이 노래를 하면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앉아서 봐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수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대기실 이제 대기하는 중간에 쪽지를 주고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많았어요. 낭만적이었네요. 그래서 아예 대기실도 원천 봉쇄하고 심지어 이제 대기실이 없는 경우는 이제 차를 이렇게 해서 접근을 못하게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아이돌의 열애설에서 달라진 연예계의 판도가 느껴집니다. 이따는 열애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조그만 근거가 있으면 바로 열애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모두가 기자세요, 모두가. 네. 이런 뭐 이런 감정에 대한 존중 이런 문화가 좀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스타들 간에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또 어떤 열애설이 탄생할지 궁금해지는 수요일 밤입니다. 바로 어제 또 다른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늘씬한 매력으로 데뷔 후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다희 씨. 열애 상대로 지목된 사람은 현재 자신의 소속사 대표였는데요. 자,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된 두 사람은 나란히 실시간 검색어 1, 2위에 오르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2002년 슈퍼모델 출신인 이다희 씨. 안녕하세요. 27번 이다희입니다. 저의 얼굴 잘 보이시죠? 이때 보이시네요. 슈퍼모델. 긴장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연애는 사실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매니지먼트 부입니다. 구봉건 대표님이 대표님 맞으시죠? 네. 대표님하고 혹시 전화해보셨어요? 아니, 저 지금 30분 막 들어와서 이거 지금 전화 받느라 받기만 하느라 네. 연락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대표님의